제가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 귀신과 만났습니다. 하루 교회 옆에 움막집을 짓고 그곳에 살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준비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 천막교회에서 막 웃는 소리가 들려요. 깔깔깔깔깔깔깔깔깔 웃는데 소름이 끼쳐요. 보통 웃음이 아니고 이거 귀신이 웃는 것 같아요. 그러지만 조금 후에 문을 두들겨 들어오시오 이게 들어오는데 모 종합병원 수학과 과장 부인이 들어옵니다.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제일 잘 사는 분이었는데 한쪽 몸이 마비가 되어서 몸을 끌고 이렇게 다녔습니다. 그 남편이 의사이기 때문에 보시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병이 낫지 않았었습니다. 얼굴이 새타약이 되어서 들어오면서 이거 왜 이래 치여서 노사님 내가 스스로가 웃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이 웃음이 나오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왜 이랬습니까? 나도 모르겠어요. 겁이 들썩납니다.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의 부인인데 교회 왔다가 미쳤다 하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? 그래서 빨리 집에 가라고 너무 수고하지 말고 집에 가 쉬라고.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? 교회는 당분간 나오지 마십시오. 언제는 교회는 나오라고 하시더니 내가 웃으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지 말아니 이거 웬일입니까? 아 그래도 좀 마음에 불안한 것 같으니까 집에 쉬시라고.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자 교회 안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. 도저히 제가 겁이 나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. 저렇게 무섭게 웃으니 어떻게 합니까?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에 나가니까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어요. 제가 진땀이 바짝 납니다. 이게 어찌하나 싶어서. 그래서 막 새벽 기도 설교를 시작했는데 벌떡 일어나다니만 웃기 시작합니다. 아하하! 막 웃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일어나서 신발 들고 다 도망쳐버렸어요. 나하고 그만 남았습니다. 그래 내가 가서 자매님 교양이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훌륭한 분이 어떻게 예배받았는데 대중 앞에서 그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? 딱 날치면 뭐 어째 이 자식아? 아유 어떻게 그런 말을 썼습니까? 이게 이 자식아 내가 이 몸에 10년 동안 집을 삼고 있었다. 근데 네가 이 여자를 꾀해와가지고서 나를 쫓아내려고 어림도는 소리 하지 마라. 난 당신이 누굽니까? 누군 누구라? 나는 귀신이다. 그래서 내가 아이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. 뭐 귀신이 들어왔게? 하?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놈이 이 짓을 한다고 내 손에 죽으라 하면서 일어나서 내 맥살을 잡습니다. 그 잡혔다면 죽겠습니다. 그래서 떨쳐버리고 내가 천막하면서 도망을 치니까 따라옵니다. 그래서 난 도망치고 따라오고 술래바퀴처럼 하는데 도망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했는데 진짜 이 귀신이 아닌가 모르겠다. 그래서 내가 딱 돌았어. 이 귀신아 앉아라 앉아. 그러니까 뭐? 귀신아 앉으라고? 그래 앉을게. 어떻게 할래? 나도 같이 앉아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. 안 나간다. 나오라. 안 나간다. 여름철이었었습니다. 새벽에서부터 나오라고 고함치는 게 저녁 7시가 될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나오라 그거 안 나오겠다고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. 나중에는 아무리 나오라 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?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남편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부인이 없으면 교회로 찾아올 거란 말입니다. 내가 자기 부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? 조마심이 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나오라고 광함을 치니까 나중에 제보 하는 말이 요 새파란 놈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네가 나를 쫓아내려고 내가 새파랗든지 빨랗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다.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지 내 힘으로 나가라 그지 아니다. 난 새파라도 상관없다.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. 알기는 똑똑히 안 해. 그러지만 쓰러지더니 호함을 치기 시작합니다. 호함을 벼락 아주 호함을 벼락같이 치는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오라고
명령을 하니까 입을 열려내면 토하기 시작해요. 막 토하더니만 나중에 푹 거꾸러집니다. 아니 내 속으로 보니까 죽었구나. 이거 차라리 호함치고 웃는 것이 낫지 죽는 것보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. 정말 무릎이 떨리고 사늘이 아뜩합니다. 그래서 일어나십시오. 일어나십시오. 깨어나십시오. 깨어나십시오. 하나님이여,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. 살려주십시오. 깨어나게 하십시오. 한참 그러니까 부시시 일어나면서 안 죽었습니다. 이제 귀신이 다 나갔습니다. 내내 전도사님이 귀신하고 싸울 때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. 전도사님이 명령하는 것을 듣고 귀신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저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근데 나중에 귀신들이 말하기를 이놈이 진짜 뭐 알기는 알고 있다. 안 그랬으면 벌써 그만두었을 것인데 진짜 예수 이름을 알고 있으니 우리 못 견딘다. 나가자. 그러면 대장이 너부터 먼저 나가고 둘째 내가 나가고 셋째 내가 나가고 순반대로 나간다. 하나 둘 셋 그러면서 떠나기 시작해서 나중에 마지막 대장이 나가고 평안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빨리 집으로 가세요. 남편 들어오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세요.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빨리 가세요. 그래 이제 천막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앉아서 숨을 좀 돌이고 있는데 또 고함을 치고 돌아옵니다. 아이고 하나님 또 옵니까? 어떻게 합니까? 전도사님 그러면서 고함을 치고 오는 것입니다. 이제 교회에 날라갔다. 이제 또 저 돌았었으니 이제 교회가 어떻게 견디겠냐. 그런데 내 앞에서 강충환이 되는데 보십시오. 내가 반쪽이 반수불수였는데 이제는 보통 사람이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. 완전히 중앙이 되었습니다. 그 남편이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왔어요.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간증을 하기를 우리 집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좋은 병원에 안 데려간 데가 없고 좋은 약은 안 먹은 것이 없습니다. 그러나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건강한 몸으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되었으니 무엇이 이 교회에 있기는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 집사람이 건강이 됐으니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.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었습니다. 여러분 귀신이